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논문, 이 벤지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몇몇 다른 사람들이 같이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모형을 우리가 한번 직접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그림으로 표현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글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글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앞에 있는 한 개의 글자만 봤는데, 지금 이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은 여기에 앞에 하나, 그리고 그 앞에도 또 그 앞에도 그 앞에도 해서 앞에 있는 이 여러 개의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캐릭터를 사용하면, 그러면 현재 나타나야 할 캐릭터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몇몇 이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을 할 거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뭐 항상 했듯이 numpy import 하고, 그 다음에 matplotlib import 하고, 그 다음에 pytorch를 import 하고, 그 다음에 이 pytorch의 뉴럴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그 펑셔널들을 import 한 다음에 걔를 f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이터셋은 이미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특이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이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names.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 있죠. 그래서 이 names.txt를 이제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 다 했고, 그래서 앞에 다섯 명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이름에 각각의 캐릭터들을 다 한 번은 스트링을 인티저로, 그 다음에 다시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s to i, 그 다음에 i to s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부분,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셀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보면 context size라고 하는 변수를 정했는데, 내가 일단은 얘를 3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context size의 의미는 뭐냐면은, 앞에 몇 개의 단어를 볼 것인가, 우리에 의해서는 몇 개의 캐릭터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일단은 3으로 한 거고, 사실은 모형이 더 커지려면 이게 뭐 앞에 10개의 단어를 보겠다, 또는 뭐 256개의 단어를 보겠다, 또는 뭐 1024개의 단어를 보겠다 라고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토치 텐서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둘 다 empty array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각 이름들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개만 가지고 각각의 애들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 개의 앞에 글자를 알 때 그 다음 글자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해놨는데,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을 시킨 모습을 보면, 자, 네 명의 이름이죠. 그래서 처음에 프린트 W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엠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처음에 닷닷닷이면은 그냥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에 닷닷닷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2를 찾고 싶다. 그 다음에 앞에 세 개에서 모르고, 그러니까 블랭크고 2이면 그 다음에 M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요 앞에 세 개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 앞에 세 개면 그 다음 글자, 그리고 하필 여기서 MMA면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0으로 된 이 어레이를 만듭니다. 요 부분에 가서 잠깐만 써보면, 처음에 하는 일은 사실 뭐냐면은, 이 컨텍스트가 3이기 때문에 처음에 0 이내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애의 이름이 엠마인데, 그래서 0 일 때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면은 여기 있는 2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고 여기가 2이면 그러면 M을 보여주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똑같이 옮깁니다. 그래서 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주고, 이 컨텍스트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단어에다가 끝에다가 마침표를 붙여서 글자를 하나하나씩 읽어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string to index 하면 걔가 index가 될 테고, 그 index를 어디다 붙이냐면은 이, 그러니까 하나는 컨텍스트는 x에다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index는 y에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가 된 거죠. 컨텍스트는 .이었고, 그 다음에 index로 표시된 요 영어 문자 e가 y에 append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프린트문은 사실은 이제 그 컨텍스트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보여다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컨텍스트를 1번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처음에 컨텍스트는 0, 0이었는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요 0, 0하고 예, 요거 두 개, 그리고는 요 인덱스를 갖다가 더 붙이면은 이번에는 컨텍스트가 00, 컨텍스트가 00, 그리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제 그게 5번인데 예, 5로 컨텍스트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그 바뀐 애를 여기다 컨텍스트에다 넣고, 그리고는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서 다음 글자를 읽어서 그거를 인덱스, 그리고는 컨텍스트를 x에다가 어펜드하고 인덱스를 y에다 어펜드하고 하면은 숫자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되지 않겠지만 문자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문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하고 나면 이 X하고 Y가 만들어지는데 X의 쉐입을 보면 25,3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네 명의 이름, 그래서 엠마, 올리비아, 그리고 에바, 그리고 이자벨이라고 했는데 이 네 명의 이름으로부터 25개의 이그젬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그젬플은 사실은 3개씩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컨텍스트 사이즈를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고, 그 다음에 y는 25개, 그리고 y의 타입도 인티저. 그래서 실제로 x가 무엇인가를 보면, x를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 전체 이개수는 이제 25개인데 요 첫 번째가 보면 0, 0, 0.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면 .이죠. 그리고 0, 0, 5 하면 .e, 그리고 여기는 .em 하면서 얘네들이 x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y를 실행을 보면 y는 5번, 13번, 13번 해서 얘가 e, m, m, a,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리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얘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단계입니다.